이번 과정은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기본, 이제 뭐, 기본 이론이나 심화 과정에서 학습한 이론을 토대로, 문제풀이에서 적용성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장 총론 파트는 기본 두 문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중에 관한 문제 하나, 그리고 건축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내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거의 종합 유형 형태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중은 구조 설계 기준에 들어가서 제문을 따오다 보니까 좀 어렵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문이 모두 어려우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기본적인 지문에서 답을 유도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아는 지문 위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고정하중에 대한 1번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정하중이란 구조물의 자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자중으로서 건축물의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장기하중에 속했죠. 그리고 이제 이 비구조부재나 건축설비 파트는 부착된 구조재에 이제 부착된 구조부재에 부착된 것은 고정하중이고 부착되지 않은 것은 하라중 개념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적조 칸막이 벽은 모르타르로 접착을 시키기 때문에 이 고정하중으로 간주를 해주고 그 반면에 이 가동성 경량 칸막이 또는 그냥 경량 칸막이 이렇게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라중으로 본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1번 문제 보시면 1번에 고정하중은 구조체 이 부착된 비구조 부재나 각종 설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볼때 부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우리가 꼭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건축 구조물의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각 부분의 실상에 따라서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각 부분의 중량을 사용하는 재료의 밀도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단위 최적 중량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조합 중량. 그러면 단위 최적 중량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에서 많이 활용하죠. 자, 철근 콘크리트는 1입방미터당 약 2.4톤이 되죠. 그걸로 중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조적조 칸막이 벽은 하라중으로 간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조적조 칸막이 벽은 고정하중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하라중으로 설계되죠. 그점 명심을 해 주시고, 하중을 장단기 하중으로 나누게 되면, 고정하중은 장기 하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이두 가지가 장기 하중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슬 지역에서는 적설 하중도 장기 하중으로 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하라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죠. 먼저 1번에 하라중은 기본적인 이 개념이죠.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중이 하라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 예상되는 최대 하중으로 기본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용도별은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주택의 거실이다. 그러면 그 거실에 등분포 하라중을 설계할 때 나타내주는 값. 그래서 거기 9페이지 거기 2번 거기 뭐 하라중에 해설 박스에 보시면 3번에 공동주택 공용실 5kN per 제곱미터. 주거용 건축물의 것이 2kN per 제곱에 나오죠. 이 값은 용도별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용도별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용도별 최소값으로 설계를 합니다. 최소값.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이었다. 거실은 2kN per 제곱미터. 여기 최소값이 된다. 이거 이상으로 안전하게 설계를 해주자는 겁니다. 이거 이상 받도록 안전하게 설계해 주죠. 그래서 명심해 두실 것이 용도별이 나오면 최소값이 됩니다. 그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하라중은 구조체 이 부적된 비구조부재, 비구조부재나 우리가 이제 각종 설비가 부착이 되면 고정하중이라 했겠죠. 부착되지 아니한 게 하라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그 번점은 부착이 된 것은 고정하중, 부착이 되지 않은 것은 하라중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하라중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집중하라중하고 등본부하라중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집중으로 작용된 집중하라중이 있는 반면에 골고루 분포되는 등분포 하라중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 중에서 큰 응력을 발생하는 것 그러면 집중이 하고 이제 등분포 하라중에서 큰 응력이 됩니다. 그래서 큰 응력이 포인트예요. 혹시나 3번 지문을 장난치면 큰 응력 이 부분을 장난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사무실 유사 용도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 그래서 명심하실 것은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하라중으로 보죠. 그래서 설치될 경우에는 칸막이벽 최소한 1kg 유톤을 갖다가 기본 추가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좀 사무실의 기본이 뭐 2로 설계했다 가정하자. 2kg 유톤. 그러면 경량 칸막이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을 때는 그 안전성을 확보해서 1을 더 추가해서 그러면 사무실 기본 2였는데 그래서 경량 칸막이 설치될 경우 1을 추가해서 3kg 유톤 받는 걸로 설계를 해주자는 겁니다. 최소한. 그래서 그 개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5번에 발코니 기본 등분포 하라중은 출입바닥 하라중의 1.5배로 봐주자. 이게 최소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의 거실이 2잖아요. 그럼 이거에 1.5배란 거죠. 1.5배를 적용하면 3kg 유톤 퍼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라 이게. 최소한 1.5배로 설계하라 이거죠. 그런데 최대는 우리가 5로 보겠다는 거예요. 최대는 5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하라는 거예요. 발코니는 최대 기준은 요거고 이것은 최소입니다. 이것은 최소값이 되는 것이고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코니가 일반 거실보다 더 크게 설계를 한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특히 공동주택의 공용실은 5kg 유통이면 그러면 거실이 2고 발코니가 얼마다? 3이 되는 거죠. 1.5배로 설계했으니까 발코니는. 그런데 공용실은 거실에 보다 5죠. 5는 그렇게 2.5배 이상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하라중에 기둥이나 기초의 영향면적으로 오른 것 해놨죠. 그러면 기둥과 기초는 사방에서 오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 면적의 4배로 보시면 되죠. 기둥, 기초의 경우. 기둥, 기초는 부하 면적의 4배로 봐주시면 돼. 부하 면적의 4배. 자, 그런데, 보라든지 이런 벽체. 자, 보호벽체는, 보는 기둥과 기둥이 영수, 자, 수평부재죠. 그럼 양쪽에서 오죠. 그리고 벽도 벽을 경계로 양쪽에서 오죠. 그래서, 보나 벽체의 경우는 부하 면적의 2배로 봐주시면 됩니다. 보와 벽체는 2배, 그리고 기둥과 기초의 4배로 영향 면적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슬래버는 1배로 봐주면 돼요. 바닥판은, 슬래버는 부하 면적, 1배로 보면 돼요. 부하 면적으로 봐주면 됩니다. 슬래버는 어디서 오는 게 없잖아요. 자기 자체니까 1배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을 올려요. 그래서 22회 때 출제된 거죠. 제가 22회 좀 어렵게 나오면 아마 답이 이렇게 된다 했죠. 아주 쉬운 데서 답이 이렇게. 그래서 1번 답 맞는 거죠. 그래서 기본 지상적설 하중은
재연기간이 100년에 대한 수직 최저 기준하죠. 100년. 그래서 이제 재연기간은 명심해 둘 것이 지진이나 바람은 기본 100년이 됩니다. 지진이나 바람은 100년. 풍화중이나 이런 적설하중은 100년을 기본 잡습니다. 그런데 지진하중은 예외예요. 지진하중은 2400년으로 보는 것이 있고 이제 안정성 얼마나 두고 설계했다 들었는데 2400년 보는 경우 있고 뭐 1000년, 500년이 있는데 기본이 2400년이 안정 최대한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지진은 100년 나오면 틀립니다. 기본 2400년, 1000년, 500년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설하고 바람 하라중은 적설하중하고 풍화중 두 가지는 100년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붕 하라중을 제외한 등분포 하라중을 부재 영향 면적이 클 때 너무 지대치게 크게 작용되는 게 우리가 저감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때는 36제곱미터 이상일 때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고정하중이란 것은 구조물의 자중과 이에 부착된 무엇이다. 비내력벽이나 비구조 부재나 건축 설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점유 사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최대 하중으로 용도별 최소값을 적용하는 것은 3번은 하라중이죠. 그래서 이제 하라중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3번 지문은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기출 지문 중에서. 그래서 시설계는 기출 유형이 많이 안 나오죠. 대신에 우리가 그 지문의 활용도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얘는 잘 봐두셔야 돼. 하라중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잘 봐주세요. 장난칩니다. 그래서 점유 사용에 발생되는 최대 하중으로서 용도별이 나오면 최소값이고 그 앞에는 최대가 맞아요.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신 풍화중은 설계 속도 압에다가 공기 밀도에 반비례한다 해서 틀렸죠. 보통 설계 속도 압은 사실 이렇게 되죠. 설계 속도 압을 계산한 이건 사실 식입니다. 설계 속도 압은 2분의 1의 공기 밀도, 공기 밀도에 그리고 거기 설계 풍속, 설계 풍속의 사실 자성입니다. 이겁니다. 식입니다. 원래는 기호로 나오겠죠. 한글로 써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 속도 압은 사실 반비례 관계 없죠. 다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기 밀도하고는 비례하고요. 그리고 설계 풍속의 제곱의 비례 관계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지진하중 산정 시 반응 수정 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증가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반응 수정 계수는 건축물의 이제 보통 구조에 따라서 쉽게 설계하기 위해서 반응 수정 계수란 수치를 부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진이 왔을 때 잘 견디는 성질이 연성 뛰어난 것이 반응 수정 계수가 커요. 그리고 조적조이죠. 이게 벽돌로 벽돌이나 이런 걸로 이제 행력을 저항해서 전단벽을 쌓게 되면 그런 경우는 조적조는 1.5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특이 내지는 자란 특이 기본적으로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철골 구조 빼다가 가쇄골조 했을 경우 그때는 8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원래 이 5번이 관련된 것은 굉장히 복잡습니다.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지문에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 수정 계수가 분모에 와요. 분모에. 그러면 이 수치가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 지진하중 감소됩니다.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이겁니다. 반응 수정 계수가
클수록 지진 하중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영향을 적게 미칩니다. 그러면 조족조 건물의 경우는 반응 수증 개수가 1.5밖에 안 돼요. 분모서 나눠줘야 되는데 1.5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명심해야 될 거 반응 수증 개수하고 보통 지진 하중은 반비례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 구조물의 자중은 고정하중으로 뭐 장기적으로 작용되는 하중에 속하죠. 그리고 2번에 하중을 장단기로 구분할 때 하라중은 장기하중에 속했습니다. 그럼 장기하중 하면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이 장기하중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설 지역에선 적설하중 포함하죠. 그리고 3번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을 충격하중은 단기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진력은 고정하중에 적지하중 합에다가 수평진도를 곱해서 구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의 질량이죠. 고정하중하고 건물의 질량에다가 지방가속도를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진력이면 지진하중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하라중은 거실의 하라중보다 작은 값을 사용한다. 가서 틀렸죠. 그래서 발코니가 거실보다 큰 값으로 사용됩니다. 1.5배 이상으로 설계가 된다 했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적설하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6번 적설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죠. 적설하중은 사실 이제 눈의 무게죠. 눈이 건축물에 미친 영향이 되는데 먼저 1번에 적설하중에 대해서 눈의 단위 중량 그리고 적설 깊이 지붕의 경사도 형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계산이 됩니다. 특히 지붕의 형상이나 경사도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은 재형기간이 100년을 기준 잡는다 했죠. 그리고 3번에 3번 적설하중에 작용되는 예상되는 벽면이나 기타 구조물 표면에 적설하중의 영향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이겁니다. 경사지 같은데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여기 눈이 어떻게 쌓일 수가 있죠, 모여가. 그럼 이럴 때는 벽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럴 때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발코니 등에 눈이 부르닥칠 경우 있죠. 이 경우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동해안에 가보시면 콘도, 리조트 있죠. 이런 경우는 발코니에 샷시가 없죠. 그럼 눈이 부어 들어올 수 있죠. 그런 경우는 고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최소 지상 적설 하중은 0.5죠. 최소 0.5kN per 제곱미터로 설계를 해 주면 이게 최소 기준이 됩니다. 최소 지상 적설 하중은 0.5kN per 제곱미터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뭐 적설하중에 추가적으로 해놓은 거 있죠. 뭐 간단히 읽어두시고요. 그래서 특히 1번은 좀 정리해 놓으시고 설계하중은 설계 지붕 적설하중은 지상 적설하중의 기본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수를 고려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붕의 형상 개수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붕의 형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자 풍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럼 풍하중은 기본적으로 단기하중으로 설계가 되죠. 그럼 먼저 풍하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주골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죠. 지붕풍하중이 있고 그 다음에 외장재 이 세 가지 풍하중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주골조 설계형 수평풍하중을 다시 세분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풍방향. 바로는 풍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직각, 상승기, 하강기류가 생겨지죠. 풍직각, 풍방향, 풍직각이 있고, 그 다음에 비틀린 풍화중이 있습니다. 비틀린. 그래서 여러분들, 뭐, 태풍 이런 거 볼 때는 좀 비틀림도 생기죠.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안 오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기본 세 가지로 다시 나누어진다. 주골조는 먼저, 풍방향, 풍직각, 비틀림.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3번에 통상적인 건물에서 지붕의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합니다. 최고 높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해서 그 기준 높이의 속도압을 기준으로 풍화정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잘 기억하시고, 풍화중 각각의 설계 풍압에다가 우리가 거기에서 설계 풍압의 유효 수압 면적을 곱해서 우리가 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박스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2번의 설계 풍속에 대해서 해 놨습니다. 자, 설계 풍속은 어떻게 고려하느냐? 그래서 이제 설계 풍속은 설계 풍속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개념.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그 해놨죠? 기본 풍속에다가 이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기본 풍속에다가 곱하기 두 번째 풍속 고도 분포계수, 풍속 고도 분포계수에다가 지형 계수, 풍속은 지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 계수에다가 건물의 중요도 계수를 갖다가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 풍속에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다 비례 관계입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 보시면 해놨습니다. 중요도 계수도 초고층 건물은 1.05죠. 특이나 이런 1이고 2는 0.95죠. 그래서 이제 초고층 건물이 될수록 바람에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중요도 계수가 더 고려돼요.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이 풍화중 설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높아질수록.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층면 같이 혹시나 조금 보세요.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난이도 조절해서 응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다음 설계용 하중에 대한 하중 조합이 있어서 장기 하중의 조합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자, 일반 지역이냐 다설 지역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일반 지역이나 다설 지역. 그러면 일반 지역일 때는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의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하중은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의 조합 개념이 되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저거죠. 다설 지역일 때는 되죠. 그러면 일반 지역일 때는 답이 2번이 되고 다설 지역에 있던 답이 3번 되죠.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이 적설하중의 조합 개념이 되어주시면 되겠고, 다설 지역에서는, 그래서 명심할 것은 일반 지역에서는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다설 지역에서는 고정하중, 하라중, 적설하중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에 장기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장기하중은 수직하중이죠. 그리고 2번에 장기하중은 철골조 건물보다 철근 콘크리트 좀 건물이 더 크게 됩니다. 자, 철골조 건물은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재 단면을 축소할 수 있죠. 그래서 무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장기하중은 일반 지역에서는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의 조합으로 봐준다 했죠. 그리고 4번에 장기하중은 가구나 물품의 중량,
자, 가구나 물품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하라중이죠. 그래서 하라중은 장기하중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장기하중은 다셀 지역에서는 적설하중도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자, 마감재의 자중은 고정하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 되죠. 자, 마감재도 부착되는 마감재는 고정하중이고 부착되지 아니한 마감재는 하라중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욕실의 타일이 되게 욕실의 타일은 부착되죠. 그러면 고정하중인 거예요. 근데 바닥에 카펫을 깔았다. 마감재. 그러면 이것은 하라중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풍화중은 설계 풍화업에다가 유효 수압 면적을 곱해서 산정하는 것이죠. 합하는 것이 아니라 곱해서 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중을 장단기 하중하고 지진 하중은 단기 하중이죠. 장기 하중에는 단기 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조직적 칸막이 벽은 고정하중으로 간주한다 해서 맞죠. 4번에 그리고 5번에 기본 지상 적설하중의 재형기간은 100년이 됩니다. 100년. 그래서 10번은 4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건축물의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먼저 1번에 지진하중은 지반의 종류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특히 사질 지반의 경우가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반의 종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풍화중은 지형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풍화중은 지형 개수를 곱했었죠. 지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하중은 구조체의 자중을 포함하니까 자, 보통 고정하중은 구조물의 종별이죠. 자,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 철골 구조냐 이런 것이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직설하중은 지붕의 형상에 영향을 받죠. 지붕 형상 개수를 고려해야 되지 맞게 됩니다. 그런데 저거죠. 하라중은 건축물의 용도죠.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용도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5번에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어디에 속했다. 얘는 하라중에 속한다 했죠.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 보시면 자,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서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왔습니다. 먼저 1번 적설하중은 구조물에 쌓이는 눈의 무게에 쌓이는 발생하는 하중이 적설하중이죠. 기본 단기하중으로 보되 다설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적재하중은 하라중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하중이었죠. 그리고 3번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본 동부와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에 하라중보다 큰 값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작은 값에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풍화중은 골조 설계용과 외장재 있고 뭐 우리가 세 가지로 봤었죠. 골조 있었고 외장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있었죠. 골조 외장재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에서 했던 게 지붕이 있었죠. 지붕 세 가지였죠. 골조, 지붕,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외장재하고, 그리고 5번에, 그래서 등 해놨죠? 두 개만 쓰고, 그 다음에 5번, 고정하중은 설계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이제 장기하중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내진상 가장 불리한 구조 해놨죠? 자, 보통, 내진에서 가장 불리한 구조는 조적식 구조를 명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적식 구조가 가장 작습니다. 내진. 그래서 우리가 지진 반응 수정 개수도 가장 적어요. 조적조가. 그래서 조적조는 벽돌 구조나 블록 구조 이런 것이 조적조죠. 그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내진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1번에
자, 내진설계란 구조물이 지진력에 견디도록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우리가 내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면을 정형으로 기약해야 돼. 정형. 비정형이 되면 비틀림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형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비틀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재진이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서 지진력에 대한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시키거나 흡수하는 기술을 재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진 개념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재진, 이 별도의 장치를 우리가 재진 장치라고 표현합니다. 재진 장치, 재진 장치 보통 동조 질량 감쇄기라고 하고요. 감쇄기. 그래서 무게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층부에 한 500에서 1000톤 정도의 무게추를 설치해서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4번 필로티형 구조는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돼요. 일반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한 필로티가 쉽게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지반의 액상화 현상이 우려되는 곳은 지중 구조물과 기초를 일치화시켜서 제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지진에 대응한 기 하나의 재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얘는 재진 장치를 이용한다 했죠. 그리고 얘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 형식에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얘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었든 철골 구조로 지었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었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반 개수의 영향에 의한 취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반의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건물 자체의 대형 건프트나 개측기까지 보여야 돼요. 재진 장치도 설치해야 되고 저걸 설치하던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고층 건물 같은 대형 건축물에 적합도가 있는 거고 소형 건물에는 일반화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자, 16번 바람 또는 지진의 수평하중에 지형하는 벽체는 바로 전단벽이에요. 쉽게 행력, 수평력에 수평하중에 지향할 수 있는 벽을 전단벽이라고 합니다. 전단벽. 자, 그리고 17번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진 설계에서 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해놨죠. 먼저 1번 골조구조. 자, 골조구조라는 것은 남행구조를 우리가 골조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를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가 먼저 파괴되도록 유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폐쇄형 후프근. 후프근이 무엇이다? 띠철근이죠. 그래서 촘촘히 설치해서 콘크리트 구석에서 연성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삐끗하면 아대나 뭘 두르죠. 목빛이면 여기 두르잖아요. 두르는 것들이 전부 다 확보 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힘 파괴보다 전단 파괴가 먼저 생기도록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힘 파괴가 먼저 발생하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전단 파괴가 먼저 쉽게 파괴되는, 서서히 파괴되는 게 힘 파괴고 갑작스럽게 파괴되는 게 전단 파괴, 기둥이 딱 부러지는 게 전단 파괴예요. 그래서 전단, 그래서 이제 보파괴를 유도하겠죠. 기둥 파괴보단 보파괴가 먼저 유도되도록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4번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할수록 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연성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의 단부나 하단 측면에 탄소 섬유나 강판이나 뭐 느끈 같은 거 우리가 설치해 주셔서 연성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구조물의 내진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 나오죠. 먼저 지진 하중은 지진 발생 시 지반의 가속도와 건물의 질량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합에다가 수평진도 뭐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진하중은 건물의 고유주기에 비례해서 커진다 해서 틀린 질문이죠. 자, 지진하중은 건물의 고유진동주기하고는
사실 재고권의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건물에 고유 진동 주기가, 고유 주기가 있어요. 뭐든지 주기가 있는데, 이때 지진하중하고 관계는 정확히 따지면 재고권입니다. 예, 재고권에 반비례합니다. 재고권에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진동 주기가 길어지면 지진하중은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고층 건물일수록 진동 주기가 길어요. 그래서 지진에는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4번에 건물의 무게중심과 강성중심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모양과 층별 중에 같은 경우 층수가 증가할수록 지진의 저항이면 감소합니다. 쉽게 힘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고층 건물들 밑에가 튼튼하고 위로 가면서 작아지죠. 그렇게 지어 가잖아요. 동일하면 안 되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동전 500원짜리 100원, 동전을 싼다고 보시면 적게 살 때는 안 넘어가잖아요. 도피 싸면 넘어가잖아요. 맞죠? 똑같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층 건물들 밑에 튼튼하게 지면 위로 갈수록 적어지죠.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튼튼해지는 거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하중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는 건축 구조의 분류 부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